안녕하세요. 엔토익 포인트 교재의 무료 강의 중에서 LC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자, 여러분, 파트 2 유형들 지금까지 여러 챕터에 거쳐서 정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파트 2의 마지막 유형, 챕터 10 함께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문 유형들을 함께 정리를 해 봤고, 매 시간마다 이제 많이 들어보고 훈련하고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복습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러고 오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의문문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챕터 10에서 정리해 볼 유형은요, 바로 청유문 유형과 평서문 유형인데요. 일단 청유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뭔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제안형의 청유문 문장 또는 뭔가를 부탁하는 요청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도 함께 정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평서문 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 유형은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 자체가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이기 때문에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평서문은 사실 어떤 뚜렷한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이, 그러니까 여러 문제 출제되고 있으면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청유형 의문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교재를 봐주시면요. 청유문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유형의 의문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선 뭔가를 부탁, 요청하는 내용의 의문문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 요청 의문문이든, 제안 권유문이든 간에, 이 청유형 문장은 질문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암기를 많이 해두시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정리해드릴 질문 표현들을 꼭잘 정리해 두셨다가 외워둘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 can이나 could 또는 may 또는 will 이런 조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뭐뭐 하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뭐할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Would you mind 또는 would 대신에 do you mind?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굉장히 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질문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표현 두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would you mind? do you mind? 그럴 때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뭐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듯이 해석을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mind라는 이 동사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되죠. 정확한 개념은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제가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문을 열면 싫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할때뭐 yes, no를 하겠죠. 그럴 때 답변을 꼭 주의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Yes라고 하면 싫다, 안 된다라는 뜻이고, No라고 해야지 mind 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an you lend me? Can you로 시작되는 질문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너의 reference book, 뭐 참고 도서, 참고 자료를 제가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Sure, here it is. 긍정하면서 주는 표현 나왔고요. 자, mind 표현을 사용한 이 질문을 보시면요. Would you mind visiting the company with me? 자, 해석을 해보면, 저와 함께 회사에 방문해도 되겠어요? 뭐 방문하실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정확한 개념은 싫으세요?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사에 저랑 같이 방문하기 싫으세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No, I wouldn't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니 괜찮다 마인드 하지 않으니까 같이 방문하겠다라고 긍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yes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mind 하니까 싫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yes, no 답변에만 조금 주의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mind 표현은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원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의무문들은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안 권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이렇게 청유하거나 제안하는 이런 표현들인데, 자, part 2 첫 번째 chapter 5 보면서 우리가 의문사 의무문 정리를 처음에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의문사 의무문은 보통 yes, no로 답변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런 제안문의 경우였죠. 그래서 why don't you 또는 how about, what about 뒤에는 ing 형태로 오죠.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둘 다 뭐뭐 하는 것이 어때라는 제안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표현을 전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게 외워두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제안문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많이 쓰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뭐,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뭐 would you like 이런 식의 제안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무문이 아니라 마침표로 이렇게 끝나는 제안 표현 중에는 이제 청유형, let's로 시작되는 이런 문장도 물론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드릴까요? 그러니까 I'd rather have some tea, please. 커피 말고 차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뭐 거절을 할 수 있는 답변도 있겠죠. 자, why don't you hire more staff in your department. So 이렇게 항상 시작이 되면 왜? 라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Why don't you hire? 이니까 고용하는 게 어때? 제안을 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너네 부서에 직원들을 더 고용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We've never considered it.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거는 뭐 고려사항에 없다.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 거죠. 어쨌든 뭐 거절하고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거절을 하거나 뭐 찬성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락하거나 그런 답변들이 올 수 있겠는데 질문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잘 정리하고 외워두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how about meeting at Tommy's Diner after work? 이번에도 역시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게 어때? I have to check my schedule first. 스케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죠.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t's take a break for a few minutes.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청유형 표현 let's도 자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잠시 동안, 몇 분 동안 잠깐 쉬었다 옵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I wish I could.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은 또 아예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죠. I wish 가정법. I wish 가정법은 뭐냐면 I wish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가정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답변 유형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 뭐 요청문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엑서사이즈 한 문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질문들, 문장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실 겁니다. Sample exercise.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at the restaurant? A. I'm sorry, I don't have any lunch with me. B.
Sure, but I picked the restaurant this time. C. No, I already have a lunch appointment. 다 이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식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제안이 어떤 거였나? 그래서 질문에서 잘 들으셨어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How about having lunch? How about ing 표현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식당에서 나랑 같이 점심을 먹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고요. 자, A번 I'm sorry. 거절하는 표현이긴 한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I don't have any lunch with me. 저는 점심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점심 식사가 없는데요. 뭐 도시락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런 표현이고요. 자, B번 Sure, 물론 그럼 같이 가겠다라고 긍정하는 건데 But I picked the restaurant this time. 하지만 내가 이번에 식당을 골랐다. 자, 골랐다, 선택했다, 과거 시제로 왔습니다. 질문은 앞으로의 점심 식사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또 맞지가 않았어요. 그냥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No, I already have a lunch appointment. 이미 나는 점심 약속이 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해서 어떤 것을 제안을 했는지를 잘 듣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체크업 테스트 몇 문제를 통해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업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Checkup test. Number 1. Why don't we order some more paper? Why don't we order some more paper? Why don't we order some more paper? 자, 주문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역시 제안의 표현이 왔습니다. 종이를 좀 더 주문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A. I was planning to. I was planning to.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주문하려고 하고 있었다. 라는 답변인 거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요. B. I'm wearing a heavy coat. I'm wearing a heavy coat. 나는 무거운 코트를 입고 있다. 옷차림 얘기예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죠. C. I've already read it today. C. I've already read it today. I've already. 나는 벌써 read it today. 그것을 오늘 읽었다. 그래서 뭔가를 읽었다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나올 수 있는 함정은 paper이라는 단어가 뭐 보통 종이, 서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어에서 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newspaper, 신문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paper이라고 신문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C번의 내용은 오늘 거 미리 이미 읽었다. 오늘 신문을 이미 읽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었다라는 A번이 가장 타당한 답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Number 2.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 어떤 내용일까요?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 Let's라고 청유형으로 뭔가를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 자, 이 표현을 사실 알고 계셔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temperature 그럼 온도, 기온이란 표현이잖아요. 근데 앞에 room이 붙어 있어요. 방 온도라는 뜻은 방 온도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방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실온, 상온 이렇게 표현하죠. 상온. 냉장고 안에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그냥 온도, 보통 온도. 그래서 상온을 room temperatur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So let's keep it at room temperature이라는 뜻은 그냥 상온 온도로 놔둡시다. 냉장고나 이런 데 넣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남겨두다. 남겨두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의 온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 A. No, it should be refrigerated. 반대를 하는 거죠. No, it should be refrigerated. No, it should be refrigerated. 아니, 냉장고에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상온과 냉장고 그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A번이 정답이었고요. B. No, there isn't a room for a teleconference. No, there isn't a room for a teleconference. 자, B번은 No, there isn't a room for a teleconference. Teleconference 그러면 이제 전화회의라는 표현입니다. 전화로 하는 회의를 위한 방이 없다. 텔레컨퍼런스를 위한 방은 없다. 온도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고요. C. The doctor took the patient's temperature. The doctor took the patient's temperature. 자, doctor, 의사, 그리고 patient, 환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체온이란 뜻이겠죠. 의사가 환자의 체온을 쟀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어떤 음식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온도와는 관계가 없는 temperature,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Room temperature, 이 표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하나 더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3번도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after dinner?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after dinner? 딱 들리시죠?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after dinner? 자, 제안하고 있는 표현.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산책하시겠습니까? 저녁 먹고 제안을 하는 거죠. A. No, I haven't. No, I haven't. 자, no 그러면 아니, 하기 싫다 그래야 되는데 I haven't. 현재 완료 시제가 왔잖아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죠. 질문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제 일치가 안 된 보기고요. B. Some coffee or ice cream. Some coffee or ice cream.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건 뭐 디저트의 종류죠. 그래서 아마 저녁 식사란 말이 나왔으니까 관련 있는 디저트들을 언급을 해준 그런 함정이겠죠. 그래서 남는 정답은 C. If it's not getting too dark.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If it's not getting too dark. 만약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산책을 하겠다라는 긍정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긍정이나 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문, 요청문 이런 표현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답변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뭐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오겠지만 아까 앞에서 정리해봤듯이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의 종류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평사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12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평사문 유형입니다. 평사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의무문,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마침표로 끝이 나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사실을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떤 답이 딱 나와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들 여러 가지 중에 타당한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크게 네 가지로 어떤 응답들이 나올 수 있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가 답변 형식의 응답이 등장한다. 자, 그래서 의무문은 아니지만 평서문 자체가 뭔가를 물어보는 듯한 내용이 내포된 질문, 그 문장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 Excuse me, I'm looking for a gas station.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이 담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There's one on the corner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모퉁이에 하나 있습니다. 알려주는, 답변해주는 이런 형식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 형식의 응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찬성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I'd never met the new manager before the meeting. 나는 회의 전에 새 매니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Neither had I. 그랬습니다. Neither had I. 그러면 나 역시 없다라는 거죠.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neither had I 이 표현은 꼭 외워두시고요. Neither 여기선 지금 had 동사였으니까 neither had I 그랬지만 neither do I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 역시 그렇다. 찬성하는 표현인데 neither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래 찬성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는 매니저를 만난 적이 있다 라든지 나는 뭐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내용에서 나도 그래 라고 찬성을 할 때는 neither do I 말고 so do I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so do I 이거는 나 역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내용에 동의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들은 꼭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찬성하는 표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의제기 형태.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게 동의하는 답변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를 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 자, It seems like a long time since you visited us. 우리를 방문한 이래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s only been a month.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의를 제기하듯이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문 형식.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죠. 뭔가 얘기했을 때 되묻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be sure to file the resumes we received today. 자, 우리가 오늘 받은 이력서들을 처리해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should I do that now? 지금 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형식의 답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형식이라든지 자, 지금 교재는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의 부연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답변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답변들이 평서문에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얘기하는 평서문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 상황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고 푸셔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평서문이 이 파트 2 유형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시험에는 여러 문제씩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니까 다양한 문제들 접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샘플 엑서사이즈부터 문제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Sample exercise. It's so cold in this office. A. Should I close the window? B. I'm not sure how old it is. C. No, that's not where I put it. 네, 자, 정답 고르셨나요? 여자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It's so cold in this office. 이 사무실 안에 너무 춥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A번, should I close the window? 자, 너무 춥다고 얘기하니까 창문을 좀 닫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은요. I'm not sure how old it is.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다. 전혀 관계없는 답변인데요. cold, old. 발음이 비슷한 함정이 나온 문제였고요. C번은 No, that's not where I put it. 내가 거기다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춥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답변이었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를 몇 문제 더 들어보면서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업 테스트 1번부터 들어볼게요. Check up test.
Number 1. I want to eat some pasta and wine. I want to eat some pasta and wine. I want to eat some pasta and wine. 자, 파스타와 와인이 좀 먹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것도 음식의 좀 자세한 종류에 대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얘기죠. 보기 들어볼게요. A. You like Italian food, don't you? You like Italian food, don't you? 자, 파스타랑 와인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너 이탈리안 음식 좋아하지? 그렇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이탈리안 음식의 종류인 파스타와 와인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요. B. He didn't eat there. He didn't eat there. 그는 거기서 먹지 않았다. 주어일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답변입니다. C번. C. Next to the supermarket. Next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옆에. 무슨 위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음식 먹고 싶다고 얘기한 의견과는 맞지 않는 답변이었고 A번만이 해당되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어떤 평사문에 다시 되묻는, 반문하는 형태의 답변이 출제된 그런 문제였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2. I can't assemble this kitchen cabinet. I can't assemble this kitchen cabinet. I can't assemble this kitchen cabinet. 자, I can't assemble this kitchen cabinet. 이 부엌 캐비닛을, 부엌 서랍장을 내가 조립할 수가 없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A. Read the directions again and make sure you're doing it right. 자, 해석을 해볼까요? Read the directions again and make sure you're doing it right. 설명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너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라.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해봐 라는 얘기죠. 자, 뭔가 물건 조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서 읽어보라는 그런 조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A번 맞겠죠. 나머지 보기들은요? B. No, it was not difficult to assemble the bookcase myself. 자, no, it was not difficult to assemble the bookcase myself. 내가 직접 책장을 조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자, 뭐 부엌 서랍장, 책장 비슷한 뭐 가구가 나왔고요. assemble이란 단어도 반복이 되고 있는 함정입니다.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C. I'll find a large bag for it. C번은 I'll find a large bag for it. 내가 큰 가방을 찾아보겠다. 큰 가방은 뭘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질문에서는 뭘 넣겠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C번도 내용상 거리가 먼 답변이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3. I'm sorry, but the book you ordered is out of print. I'm sorry, but the book you ordered is out of print. I'm sorry, but the book you ordered is out of print. 자, I'm sorry. 죄송하지만 but the book you ordered is out of print. 자, 어떤 뜻이죠? 죄송하지만 당신이 주문한 책은 out of print. 자, out of 명사 그러면 뭐뭐가 다 떨어진, 소진된 그런 표현이다 그랬었죠. 이전에도 한번 같이 봤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print 그러면은 책 같은 거는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으로, 프린트로. 그래서 out of print는 절판된 이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문하신 책은 절판됐는데요. 더 이상 찍혀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뜻인 거죠. I'm sorry, but the book you ordered is out of print. Abe, stop the car here, please. A번은요? Stop the car here, please. Stop the car here, please. 차를 여기서 멈춰주세요. 뭐 운전기사한테 하는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B, it's closed due to the holiday. It's closed due to the holiday. 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남는 건 C번이겠죠. C. Is there any way for me to get a copy? Is there any way for me to get a copy? 자, get a copy. 사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책과 관련된 답변은 C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문하는 형태의 답변이 출제가 된 문제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한 문제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들어볼게요. Number 4. I'd like to cancel my ticket to London. I'd like to cancel my ticket to London. I'd like to cancel my ticket to London. 자, 런던으로 가는 티켓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표 구입한 거를 취소하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아마도 표를 구입한 장소,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죠. A. All the rooms are booked. All the rooms are booked. 모든 방은 예약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 호텔 방 관리하는 그런 사람, 호텔에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표 런던으로 가는 표를 취소하고 싶다는 비행기 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죠. 상황이. B. For many reasons.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 때문에. 뭐 많은 이유로 해당 안 되고요. 자, 정답은 C.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런 거 취소하는 절차를 할 때 이름이나 예약번호 확인한 후에 확인해서 취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쪽 직원이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처럼 평서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람이 얘기하는 그 문장의 내용은 물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용도 물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대략 파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상황을 잘 이해해서 답변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제들,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유문 그리고 평서문 유형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Part 2 의무문 유형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펴본 유형들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안 풀어본 문제 있으면 교재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네, 교재의 기출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연습 꼭 해주시고요. 처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Part 2 유형은 많은 훈련과 반복적인 듣기를 통해서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많은 연습을 통해 꼭 실력 향상시킨 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Part 3 유형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